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2016년 서점가의 뜨거운 화제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들러 관련 책을 알아봅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첫 번째 책은 아들러는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했다. 아들러가 뉴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치료 활동을 펴면서 신경증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한 사례를 묶은 책입니다. 아들러 자신이 유복한 유태인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어려서부터 질병을 안고 살았고 게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차남 특유의 기질과 부진한 학교 성적 때문에 생긴 열등 의식은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이런 성장 배경을 가져서일까요?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들러의 명언들을 모은 책 아들러 명언 200선과 또 그의 명언들을 필사하기 위한 책 필사의 발견 오늘 행복을 쓰다 아들러의 행복과 긍정 메시지 99란 책도 나왔습니다. 철학자와 열등감 많은 청년이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책 미움받을 용기는 현재 스페셜 에디션 리커버판으로 재등장했는데요. 조금 식상해진 오래된 스테디셀러 책이 새로운 커버로 단장해서 다시 한번 독자들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것을 스페셜 에디션 리커버판이라고 합니다. 아들러 열풍의 범람 가운데 그의 대표작을 윤색 없이 전문 번역가의 솜씨로 소개하는 책도 나왔는데요. 제목은 아들러의 인간 이해입니다. 아들러가 1908년에 비엔나의 한 시민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넘어서 개인 심리학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오늘은 알프레드 아들러와 관련한 책 소개했습니다.